안녕하세요. 네, 제가 준비한 질문 한 정도 있는데 어린 시절 어떤 소년이었나요? 대답해 주시길 진지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게스트 확대해 보는 시간 라비스 클로즈업. 오늘은 저랑은 이제 한 3년 정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인데 너바나라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믹스테이프 타이틀곡을 피처링해 준 제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예, 근황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지금 자다 왔고요. 네. 오늘 근황? 네, 얼려먹는 요구르트 먹고 왔습니다. 얼려먹는 얼려 네. 드셨고 네. 그 전체적인 근황 얘기해드려도 네네네. 굿걸이라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쵸. 아 저는 오빠가 저를 먼저 불러주려고 한줄 알았는데 이제 네. 와사비 언니가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매운맛에 내가 뒤졌구나 라는 그런 슬픈 감정을 함께 가지면서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역시 제이미 편 얼마나 재밌을까.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영원히 없고요. 내일 뮤직비디오 촬영인데 오빠가 불러주셔가지고 맞아, 어떻게 왔어요. 오늘 왔습니다. 그니까 내일 뮤비 촬영인데 진짜 이게 정말 꿈이 아니군요. 굿걸은 어땠어요? 굿걸이요? 약간 되게 많은 분들이 박지민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름을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름도 바꿔서 활동을 하는 시작을 어떻게 보면 굿걸로서 시작한 맞아요 거. 맞아요. 방송 같은 방송도 굿걸이 거의 진짜 처음이었고 그래서 꾸준히 뭔가 그 무대 뒤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그 준비한 걸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되게 긴장도 좀 많이 되면서 떨렸어요? 저 긴장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동력이 이렇게 많은데 네 진짜 그런 것도 처음으로 느꼈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죠. 진짜 멋있었어요. 굿걸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나는 아예 못 봤던, 몰랐던 모습을 그때부터 네. 시작한 것처럼 느껴져서 평생 못 볼까봐 좀 떨리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영원히? 네네. 잘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앨범이죠? 집에서 혼자 춤출 수 있는 곡. 집에서 혼자 춤출 수 있는 곡. 제목이 뭐예요? Numbers라는 곡이에요. 숫자입니다. 네, 혼자 했어요? 피처링을 또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신 분이신데요. 영재였다. 창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래 깔리고 있죠. 본격적으로 라비스 클로즈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시작? 아직 안 한 거구나. 네, 이제 오프닝. 오프닝 끝났고요. 네네. 오프닝 아마 한 30초 나가요. 아, 많이 나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어떤 소녀였습니까?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이 이미 공개가 된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그냥 그때 제 모습이 그대로긴 한데 좀 많이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았구나 하는 게 K-POP 스타 프로그램을 조금 어떻게 하다가 가끔씩 봐요. 보면 뭘 하든 울고 있더라고요. 그만 울어하지 마! 약간 좋아도 네. 울고 힘들어도 네. 울고 그러니까요.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였어요? 초등학생 때는 일단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지 않고 순수하고 레슨도 한 8개 받았는데 레슨 같지가 않고 와 뭐 받았는데요? 요리, 배드민턴, 수영, 발레, 수학 뭐 진짜 여러 가지 와 받았어요. 엄청 바빴겠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고 몰두했던 게 그래도 음악이었던 건 맞아요? 여러 가지 레슨을 받았잖아요? 전혀 음악에 그 나한테 오는 그런 매력이 없었고 어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운동이나 수영 진짜 좋아했었어요. 이제 선수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 네, 좀 재능이 있었거든요. 재능이 있는 편이네요 주로 다. 네. 근데 네. 그때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었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는 조금 계속 음악을 하시고 해서 그때 좀 매력에 공당. 그러면은. 처음 무대에 서서 환호성을 받은 게 언제예요? 그때 이제 학교 대표로 태국에서 학교 대표로 인터내셔널 스쿨 뮤직 그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 추천으로 나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대 같은 곳이었죠. 그거. 환호성 세게 받았으니까. 예예. 앵 이러면서. 재능이 완전히 있었던 거네. 영혼이 없으신데 혹시 오늘? 진짜 왜냐면 나는 학교 다닐 때 노래했던 친구들 중에 환호성 없는 경우 많아요. 환호성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잘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오빠 성격이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아니신데. 지금 안 조용한데? 저도 이렇게 맞춰주느라 지금 약간 좀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저 이따가 자면 깨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한테 긴 시간 동안 노출된 뮤지션으로서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일단 뭐 긴 시간이 노출됐다고 하기에는 활동을 그닥 많이 안 했어가지고. 아, 시간에 비해? 네, 음원을 좀 그래도 냈지. 그러니까 뭔가 네. 방송에 나오거나 그쵸, 그런 그쵸, 게 그쵸. 많이 없어서 제 실제 성격을 좀 경험하시고 많이 놀라세요. 아, 그치. 네, 어렸을 때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 성격을 생각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굿걸 프로그램을 보고 아씨 근데 박지민 닮았다. 박지민 닮았다. 네, 네. 제이미 박지민 닮았는데 그러니까 저인 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진짜 많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더 저와 친해지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예전에 막 숨겼던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억제는 있었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회사가 피해를 본다. 약간 아,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피해를 주는 성격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제 성격을 되게 소극적이게 만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잘 숨겼네. 네. 아, 그럼 어떻게 숨겼대? 좀 무서웠어요. 혼낼까 봐. 아, 네. 막 진짜 혼내진 않았는데 연차가 차도 무서웠어요? 네네. 오, 항상 진짜로? 무서웠어요.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고 제이미의 모습이나 루머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짜잔 하고 제이미예요 하고 이제 공개된 사진 중에 이제 옷도 좀 과감하게 입고 그렇죠. 타투들이나 이제 피어싱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제가 한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활발한 성격이고 그렇죠. 뭔가 즉흥적이고 하고 싶으면 좀 하는 성격 그걸 되게 뭔가 하나의 이미지로만 봐주시니까 그게 좀 약간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나 이제 어렸을 때 활동하셨던 모습들 때문에 또 이름도 바꿨고 그렇죠. 굿걸에 나왔으니까 더 애쓰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네, 수 있는 네, 거구나. 네. 근데 저는 진짜 세지는 않고요 성격이 그냥 저대로 그냥 하루하루가 기분이 또 달라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친구입니다. 코로나. 네. 막 길에서 사람들이 보면 막 너무 친근하게 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조금 어렸으니까 막 롤링 더디 불러줘 이러면서 그럼 이제 저 또 부르거든요. 동전 넣은 거. 네. 치칭 이러면서 There's a 이러면서 불렀는데 치칭. 롤링 더디 어디서까지 불러봤어요? 저 회사 앞에서 던킨 도넛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거기 앞에서 불렀었어요. 진짜 누가 네. 불러달라 그래서 네. 해외팬 분들이 해외에서 왔다고 또 해주네. 그러니까 롤링더디 아직도 불러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총을 장전하고 이렇게. 본인이 약간 고수하려는 중심이나 태도가 있어요? 고수. 좀 이렇게 고수 맛있죠. 이걸 네. 꼭 절대 잃지 말아야지 하는 정신? 아 뭔가 누군가에게는 항상 조금 무대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제 그냥 off the record의 그런 순간에는 좀 편한 친근한? 네 힘들면 저한테 바로 뭔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누구한테 되었으면 좋겠다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대에서 멋있어도 무대 밑에서 막 멋있는 척하고 허세 있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냥 진짜 인간적이고 싶고 한번 해봤거든요. 아, 약간, 멋있는 척? 네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진작에 하면서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안 돼. 소문이 안 좋게 나더라고요. 한 일주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네. 아 웃기다. 네 음악 얘기 해볼게요. 아 네네. 지금까지 음악 얘기가 아니었어. 네 좋습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제이미 음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 아 안 했어요? 안 했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약간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까 했던 거 다시 망했다 이번 편. 아 망했다니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음악의 그러니까 중심 누군가는 가사를 좀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청각적인 거에만 의존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제일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있잖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일 신경 쓰는 거 네 저는 제 옛날 음악들을 좀 다시 네. 들어주시면 해요 들어주셨으면 왜? 해요 그러니까 옛날 음악부터의 저의 뭔가 발자국을 같이 함께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이 친구가 왜 이런 음악까지 왔는지 이런 음악을 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의 음악이 왜 나왔는지를 네. 좀 오, 멋있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도 어? 멋있었어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항상 제 음악에 있어서 제가 참여하거나 아니면 제가 쓰는 곡들은 항상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던 곡들이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잘 됐으면 하는 노래 있어요? 남녀노소? 많은 공감을 받았던 곡은 투 힘이라는 곡이 있는데
나는 원래 힙합을 좋아하지. 그 곡이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여심을 저격한 곡인데 네. 오히려 남자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다가갔던 곡. 남자분들한테도 오빠들도 막 들으면서 울었다 했던 곡이어가지고 많은 상관 없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노래를 좀 제일 아끼는군요. 네. 약간. 그럼 본인의 남긴 이런 노래들 중에 꼭 추천하고 싶은 알아줬으면 하는 가사나 구절 있어요? 윙윙 너네 전화 안 받으면 윙윙 너 빼고 초밥집 간다 입니다. 아 진짜로? 네. 왜 그거? 초밥집이 너무 지금 가고 싶어서요. 윙윙 자꾸 전화 안 받으면 윙윙 너 빼고 초밥집 간다. 크루들끼리 같이 참여한 곡인데요. 제일 재밌는 곡이에요. 현재의 제이미와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제이미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하는 게 행복하진 않아요. 지금도?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무대 할 때는 행복해요. 음악을 만들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음악을 이제 만들고 이런 거는 너무 그냥 고통스럽구나. 이거 좀 힘들죠. 막 비트, 색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골라야 되고 멜로디도 다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가사도 다 고민해야 되고 음악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조금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러면 과거에 노래할 때 지민이가 더 행복했던 거네요. 네, 음악을 할 때는. 그 무대에 서는 게 빨리 많아야겠네. 네, 빨리 하고 싶어요, 무대. 네. 앨범을 열심히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무대를 많이 서고 해야 좀 충전도 되고 또 다음 거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생길 만한. 맞습니다, 고객님. 와. 네, 박지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면 뭘 하든지 다 이룰 수 있어. 오! 뭘 하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 아, 저는 일단 때. 빵집을 차릴 것 같아요. 빵집을 차린다. 네, 그리고 제가 다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왜 빵집을 차려? 가서 그럼 사서 먹지. 저는 빵에 대한 그 시대 흐름이 남들보다 앞서요. 아, 뭐를 먹으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그게 한 몇 년 뒤에 엄청 데이트를 쳐요. 메론빵도 곡물류들, 옥수수 크림으로 뭔가를 하나. 좀 돈 벌면 빵집 사업 좀 할까. 뮤직업에서 진짜 돈 많은 백수로 살 수 있어요. 빵. 행복하게 가수를 절대 못해. 빵집이요. 그래서 네. 아 뭐 저야 뭐. 마이크 못 잡아. 아 마이크 못 잡는다고요? 아, 무대 못 써. 못 쓴다고요? 네. 그러면 전 빵. 빵? 음악 안 하고? 그리고 기획사를 만들 것 같아요. 내가 제작. 노래 못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제작을 한다. 제작. 빵이 세구나. 다이어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한 몇 주 후에 봐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 음악을 안 한다고? 네, 음악 안 하고. 빵 때문에? 댓글에다가 취소할게요, 여러분. 달아주세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거 중에 조회수가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클립이 있어요? 저는 근데 조회수를 잘 안 봐가지고 뭐 근데 완전 터졌으면 좋겠는 거.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채널을 출연하실 의향 있나요? 네, 뭐 할 건데? 뭘로 부를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 헬스 트레이닝 옆에서 덤벨 들기 이런 거. 네. 그러면 나의 유튜브 채널도 집중해 달라.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좀 알맞게 한 답변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마지막 질문이야. 망한 거 같아. 마지막 질문이야 벌써? 질문이 다 있다고 해요 왜? 질문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 앉아있고 네. 오빠 여기 앉아있어. 아비 씨는 뭐를 좀 더 주목해줬으면 좋겠나요? 진지한 얘기하는 거야 여긴 약간?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줘봐요. 아, 좋냐고요? 네. 라비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준비한 질문 한 시간 정도 있는데 어린 시절 어떤 소년이었나요? 대답해 주시길 진지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몰두하면서 살았던 게 알겠어. 반대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확대 해석한 본인의 모습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봐봐, 솔직히 좀 무슨 말인지 알지?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다, 조금. 즐거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자, 라비스 클로즈업 네. 아니, 입이 안 떨어져. 네. 자, 라비스 클로즈업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인간 박지민과 뮤지션 제이미 중 본인에게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둘 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왜? 둘 다 이제 뭔가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모습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박지민이든 제이미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둘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둘 다 나다. 네, 둘 다 나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라고 느꼈고요. 그럼 항상 후회합니다. 이거 보면 후회할 것 같은 거 뭐 있어요? 괜히 나왔다? 아니요. 에이, 정답. 네, 이러면서. 아니 그냥 저는 항상 그 매일을 매 순간 진짜 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 같은 거 보면 왜 저렇게 대답했지? 왜 저렇게 행동했지? 네. 그럼 바뀝니까? 뭐 아니요, 뭐.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후회하는 것까지가 나와. 네, 내키는 대로 삽니다. 네, 푸시란 거는 뭐 네. 재밌었다. 재밌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기존의 다른 에피소드와 많이 다르다. 반품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잘 담아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라비스 클로즈업 조댓구알 해주세요. 순간 라고 하시는 줄 알고 진짜 모든 걸 놨구나. 너무 깜짝 놀랐네. 네, 조댓구알입니다. 조댓구알 알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오늘.